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혐사꾼의 길을 가기 위한 1회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실패하든 재밌어 보이는데요.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자, 17성 앱솔렉스 시프, 아니 메이지 셔츠. 자, 시나리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1억 이지요. 자, 시세 보기를 보십시오. 대강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추후비도 낮고, 그래가지고, 아마 자체적으로만 해도, 이게, 더, 아까 거보다 더 좋을 겁니다. 그럼 가입값이 든다고 치면은, 22억 정도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9%라는 단점이 있어. 그럼 이걸 내가 띄운다는 가정하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22억이 팔렸단 말이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를 구매해줍니다. 삽니다. 자, 일단은 이걸 가위를 자를 건데, 요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이걸 그대로 팔아야 되나. 아, 어떡하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장사라 하면 이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인데. 아, 그죠. 장사는 손해볼 수도 있지요. 자, 여기까지는 들어오는 게 맞았습니다. 이 다음이 문제인데요. 아, 그냥 그대로 팔면 안 될까? 9%라는 단점만 빼면은 25억 정도면 팔릴 것 같은데. 아, 그냥 파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큐브 하는 것보다? 자, 저희의 구매 가격 21억. 가입값 해가지고 22억 들어가야 되죠. 싸다.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굳이 15% 할 필요 있나요? 안전한 이득이 있는데 굳이 내가 도박을 때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하네. 추업 괜찮지, 완적 다돼 있고. 단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 아, 단점이 딱 하나인데. 야, 이거, 딱 이거랑 비슷하거든. 가액수가 그래서 그렇지. 이게 25억이란 말이지. 아, 제게 15%만 때려줄 수 있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팔겠습니다. 가위만 해서 팔자. 혐사꾼의 길이란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위만 주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도박하지 마. 큐브에 도박해서 제가 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르마의 가위를 사가지고 그대로 팔아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일주일 안에 팔리겠지? 5에 51 추억. 완작돼 있고, 마력 두 줄에 인트 9%짜리 가위 잘라주시고, 혐사꾼의 길을 걷기 위해선 요렇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메이지 슈즈. 17성짜리.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자. 우리는 이 친구보다 추업이 자그마치 20이나 더 높습니다. 그리고 완작이 돼 있지요. 그리고 다음 라운드가 어디야? 얘, 이 친구인가요? 이 친구랑 추업이 더안 좋긴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12%고 제 거는 9%이기 때문에. 자, 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지 이제 생각해보는. 아, 여기 30분에 5에 54가 낫지 않을까. 가해수가 똑같단 말이지. 그렇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이 친구랑 싸워서 이기면은 제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쪽 라인드가 되게 그렇다. 그렇긴 하네, 그지? 아, 15%만 띄우면 욕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놈의 15%가 쉽지가 않으니요. 야, 이 친구랑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요. 누구요? 월멸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이 친구만 물리치면은 승리할 수 있는데요.
이거 보시고 제 신발 전투력도 측정해주세요. 저희가 이 가격에 팔면 얼마 남는 거죠? 21억에 22억, 4천만원. 아니, 1억 얼마밖에 안 남네? 하긴 1억 얼마거든요? 그지? 전쟁에. 전쟁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가격. 444 들어가면 기분 나쁘니까는. 33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 신발의 결과. 10년 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